이보게, 괜찮나? 주의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있게.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 바로 이 몸에서 정말 난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나서줄 테니 정식으로 날 소환해봐. 나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다는 뜻이지. 어서 나를 소환해봐. 소환하기 버튼을 그냥 누르면 안 돼? 좋아, 출전하기 버튼을 터치해봐. 출전하지 않는 정령은 전 출전시킬 위치는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야호! 풍수의 힘, 느껴봐! 난 이... 괭이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아이고, 정말 징그럽게 왔네요. 내가 마무리를 시선을 쓸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보이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어서 도망가십시오. 절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쟤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스킬 강화... 역시 새로운 강력한 스킬이 늘었어.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꿔. 이제 진짜 스킬 강화에 대한 이야기야. 잘 들어.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이 사라져. 대사형이 천파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 게야.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아이고,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어때요? 아휴, 알았다. 닥치는 대로 잡혀보자. 오마구나. 않겠습니다. 이제 가자. 와! 천파 공주님을 납치한 복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전파는 어디 있는가? 생...영...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마물들이에요.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만이라도 처리해놓자.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활력이 활성화되면 여기 표시 보이지? 활력은 채집, 채광,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싫은데 그냥 놀면 안 돼?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계집이 살아있어. 주변을 샅샅이 찾아.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어?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군.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자는 없던가?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일세.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하기 전에 체질 강화에도 난이도가 있어. 필요한 재료는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보시게 소여, 여기 나 좀 보게. 소여,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두머리 격인 흑운이란 녀석을 좀 처리해주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보자. 목표와 보상까지 임무는 포기해도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보자.
귀찮은 건 싫은데 구군으로 모시겠어. 귀찮은 건 싫은데 구군으로 모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져왔구먼. 아, 저는 약재를 잘 모르는데 어떤 버섯인지 구별할 수 있는... 색이 아주 붉은 버섯이니 알아보기는 쉬울 게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되었네. 몸 조심하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볼수록 좋은 일이지.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선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선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동태를 살피러 갔네. 자네 사부는 지금쯤 복문 밖에 있을걸세.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기나.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르시게. 이은아, 어서! 저게 뭐죠? 보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룡들도 천파 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